야식을 찾는 건참 대단한 일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야식 저는 힘들죠. 평생을 야식을 참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참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제 배가 그쵸. 나오고 운동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야식을 먹으면 맞아요. 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도 좀 쓰리고 이게 자꾸 뭐 살찌고 막 살도 좀 거기 찌고 붓고 막. 그렇죠. 옛날에는 짠거 먹었다고 다음날 이제 붓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붙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확실히 이게 뭐 독소가 잘안 빠져나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순환도 좀 더디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땡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먹을 수가 어, 없어. 안 먹을 수가 없어. 아우. 그거를 그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 한 3일 때쯤 그게 와요.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는 그 살을 빼고 건강한 몸 상태, 좀 날씬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 아, 그렇죠. 그 기쁨이 컸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한 2, 3일 때 됐을 때 내가 뭔 구경할 게, 내가 뭐 얼마나 이뻐지겠다고? 내가 이걸 왜 굳이?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 현타가 되게 빨리 오더라고. 근데 저 이걸 참아서 뭐할 건데? 이러고 이제. 협상에 능수능란해지는 거죠. 그거를 본인과 협상을 겁나 잘해. 그렇지. 내 자신을 겁나 설득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내가 야식을 먹었잖아? 그럼 야식을 먹고 싶었던 내가 이긴 거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 자기 자신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은 이기는 삶을 사시는 거고. 그래서 야식은 뭐 얼마나 참기 어려운지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 요새 그 역류성 후두염이 좀 있어갖고 이 목에 이물감 같은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게그 역류성 후두염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갔더니 가장 안 좋은 게 야식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먹고 눕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산이 있는 그 위산이랑 이런 것들이 이 후두가 보면 말 그대로 역류. 후두에도 관략근이 있는데 이 관략근이 약해지면은 여기가 살짝 열려 있는 대로 이제 산이 넘어와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이쯤까지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역류성 식도염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야식 먹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3명 중에 아하. 1명이 갖고 있다는 여기서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이 한요 정도 올라왔을 때 역류성 후두염은 그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후두염인 거야. 거의 뭐한 거의 진짜 이쯤까지 꼴락꼴락 하는 거야. 토하는 거 참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약간 그 토했을 때그 목에 남는 그런 어떤 싸한 그 아픔. 산성으로 그 위산이 지나간 그 통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야식만 끊어도 되게 많이 좋아지는데 그걸 몰라서 안 하냐고. 그렇지. 못해서 안 하는 거죠? 안 돼. 먹고 눕지 말라는데 먹고 누우면 그렇게 행복한 걸. 너무 행복하잖아. 저 그래서 요즘에 야식을 안 먹는 거는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대신에 이제 간이 없는 거 위주로 육회라던가 회라던가 그 간이 아, 그러니까 소금 간 얘기하는 소금간이 거야. 없는 거 위주로 좋네. 나는 뭐 순대에서 간 빼고 먹는 그런 생각을 했어 좀. 날것 위주로 날것 위주로. 좋아요. 뭐 어차피 간장은 찍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네? 바보야? 그러네? 날 생선 그냥 살만 으적으적 씹어 먹는 건 아닐 그렇진 거 않지. 아니야. 맞아. 육회도 비벼 먹죠. 그러니까 맛있게 먹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야식으로 더 좋은 걸 먹는다는 얘기야. 정크 이왕이면 정크푸드 먹지 말고 좋은 그렇죠. 거 먹으면 그나마 좀 낫겠지. 뭔 소리야? 어쨌든 야식은 못 끊는 걸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식 뭐 드실 거예요? 됐어요. 갑시다. 알겠습니다. 리뷰해야지.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배가 고파서 네. 리뷰가 끝날 때가 되었고 밥 생각이 나고 저희가 야식 맞아요.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프랭크 갬베일의 뉴 시그니처 럭스 2 모델입니다. 프랭크 갬베일이 2016년도에 여기를 다녀가셨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5년 됐네요. 예전에 썼던 그 해외 유명 뮤지션들과의 리뷰를 보면은 합성 같아. 그렇지. 너무 어색해. 와, 진짜 저 사람이랑 내가 찍었다고? 막 이런 게 진짜. 맞아요. 근데 프랭크 갬베일이 그때 이제 오셔서 정말 멋진 연주 보여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시그니처의 럭스 1을 리뷰를 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럭스 2를 하니까 되게 추억에 또 새록새록 잠기긴 해네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10점 만점에 0.5 단위가 없을 때 1점 단위로 10점 만점할 때 8.8점 받았었고요. 그리고 한 줄평은 이게 진짜 일렉스틱.
스윗피킹 되는 어쿠스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테크니컬한 어떤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프랭크 갬베일의 연주 스타일 자체가 어쿠스틱의 어떤 내추럴한 톤을 이용한다기보다 적극적으로 앰프 톤을 활용하고 이펙팅을 맞아요. 쓰고 어쿠스틱 기타도 되게 일렉스러운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로바디를 많이 연주하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통 기타 소리에서는 조금 더 훨씬 더 에디팅이 많이 된 그런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데 좀 최적화된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상으로는 저 똑 떨어지는 저 커더웨이 뾰족한 커더웨이가 가장 특징적인 네,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트 어쿠스틱 기타 럭스 2고요. 109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9.5cm, 무게는 2.1kg, 두께는 105mm, 구프레트 뒤에는 75mm입니다. 콘서트 커더웨이 쉐입이고요. 상판에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플레임드 블랙우드 백핸 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입니다. 팔라키움 넥 사용이 되어 있어요. 골드 다이캐스팅 헤드 머신 그리고 네, 크라프텍의 블랙 터스크 너트와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3mm 너트 너비 에보니 지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3, 20프렛입니다. 피시맨 플렉스 블렌더 시스템인데 이게 원래 기존의 LR-BX EAS VTC 픽업이었거든요. 볼륨 톤 컨트롤 픽업에서 피시맨의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뭐야 다운그레이드야 이랬는데 이 픽업이 얼마나 좋은 픽업인지 저희가 네, 봤죠. 이번에 보코텐 모델들 하면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브릿지 에본이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쳤냐면 이게 그 일반 기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렉의 느낌이 좀 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런 걸 쳐봤거든요. 네, 우리 평상시에 하는 거 한번 쳐볼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그죠 사운드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EQ이 이렇게 그렇죠, 하이 그렇죠. 쪽이 싹 들려있는 맞아요 현준 씨 말처럼 이렇게 사운드가 좀 들려있죠 네네 근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3번 줄을 보시면 3번 줄이 뭘로 돼있죠? 어? 3번 줄이 저거네요? 그냥 그 이게 공장 세팅 이게 공장 세팅인데 공장 세팅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약간 일렉에 더 가깝지 않나 일렉 성향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걸 연주를 한번 해봤어요. 일렉 줄을 끼워놨네. 네, 이런 느낌. 근데 위에 거 보면은 일렉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공장 세팅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렇습니다. 네. 스탑 자체가 성향, 네, 자체가 성향 자체를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거다를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면 상당히 가볍고 살랑살랑거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사운드가 네. 나오게 되겠죠. 자, 핑거 사운드로 볼게요. 이런 느낌. 연주 편의성 상당히 좋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사운드가 뭔가 재즈 해야 될 것 같고 뭐랄까 풀할로우와 어쿠스틱 기타의 중간 정도 영역에 네. 존재한 이런 사운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가벼워요. 맞아요. 반대적인 스펙들로 워낙에 중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시컬한 정통의 통기타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이제 앰프와 상성이 얼만큼 좋을까? 왜냐하면 앰프를 조금 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앰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두 번의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좋다라는 걸 검증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그 아까처럼 재즈를 한번 가볼게요. 사운드가 나네요. 네.
잡아볼게요. 네, 느낌이 네. 조금 좀 다르죠. 다르죠. 네, 확실히 네. 달라요. 일반적인 통기타 느낌이 아니고요. 네. 메일 뭔 소리야? 미들. 여기서 잡을까요? 네. 미들을 미들 좀 줄일게요. 미들 좀 줄이고 베이스도 좀 줄이고 하이 올리고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미들 좀 더 뺄 수 있나요? 자, 이 여기서 톤을 조금 더 만져볼게요. 네. 이렇게 잡으면 이런 사운드가 나요. 근데 실제 연주하시는 걸 보면 앰프에서 뭐 많이 만진 상태로 이제 사운드를 내 보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죠? 이게 일렉줄 같아요. 밴딩도 3번이 그냥 워낙에 테크니컬 연주를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수입 같은 것도 편하게 하려면은 줄이 약간 좀 가볍고 가벼워. 네, 그런 게이지가 느낌. 좀 작아야지. 맞아요, 네. 맞아요. 요런 느낌. 이런 거 하기 좋아요. 편하게. 잘하네. 그런 거 하게. 잘 치시네요. 요런 느낌이 좀 강하고 네. 저라면 톤을 이 기타를 칠 때는 저라면 요렇게 잡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지. 네, 이제 손을 뜯어볼게요. 할로우 바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을 좋네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운드가 더 조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치면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뭔가 이렇게 탁 튀어나올 때는 이제 줄이 얇은 줄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전형적인 어쿠스틱 기타보다는 약간 할로우 느낌으로 네. 네, 계열로 가는 게 내는 게 네, 네. 더 이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미안. 확실히 좀 용도가 좀 다르기는 해요. 네, 러스트 네 다양한 사운드 들어봤고요. 근데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 저 아직 발매되지 않는 정은밴드 무제. 네, 무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에 있던 기타들하고는 전혀 다른 성향의 프랭크 갬베일의 럭스트 들어봤고요. 명음식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콜트가 지금 오늘 이번에 리뷰했던 것들을 보면 아주 잔잔한 것들, 그리고 조금 튀어나오는 것들, 그리고 완전 이제 기적 같은 기어들, 이번에는 아주 이제 일렉 성향까지 이 뭔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콜트가 아 이것도 잘 만지고 저것도 잘 만지는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타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쿠스틱보다는 일렉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쿠스틱. 네. 저는 할로우와 어쿠스틱의 중간 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우 일렉트릭과 어쿠스틱 기타의 중간 영역. 어크로우. 네. 어크로우. 할로스틱. 그렇지. 할로스틱. 응, 할로스틱.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암시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3, 디자인 14, 총점 69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68점, 평균 점수는 68.5. 아쉽지만 70점을 넘겼습니다. 이게 이누 씨랑 저랑 극명하게 반대로 지금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고 그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운드는 괜찮은데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네네네.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운드는 뭐 그렇게 뭐 내 기준에 뭐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많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저는 왜 그랬냐면은 이 기타의 이제 포인트를 봤을 때, 이 기타가 이런 기타야라고 만들어냈던 것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운드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 유저들이 이거를 많이 사용할까라고 생각할 때 유저 빌드가 떨어지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그렇게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이런 톤과 이런 성향의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면은 정말 높은 활용도를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렇죠. 네. 통기타에서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메인스트림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0점대 후반 점수를 기록했고요. 네, 럭스2 모델을 오늘 같이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콜트는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네, 아주 가장 전형적인 무난한 네, 그런 어쿠스틱에서부터 진짜로 독특한 자기 세계가 확고한 그렇죠. 어쿠스틱,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퍼포먼스가 훌륭했었던 네, 어쿠스틱까지 오늘은 되게 정말 콜트의 다채로운 매력을 본 재밌었습니다.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프랭크 갬베일을 마지막으로 콜트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그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좋았던 모델들 복붙해 네. 뭐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들 또 나오는 대로 좋은 모델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